마이크만 잡으면
그냥 성격 급해진다는데 운전대 잡는 분들의 성격이 무지하게 급합니다. 여유 있게 운전하시고요. 이왕이면 음악 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오시면 만복 짬뽕집이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는 곳이고 또 옆에 보시면은 수입차를 전문으로 고치는 정비 달인의 집이 있고요. 보시길 바랍니다. 만복이라는 자체는 오복도 있고 칠복도 있고 수복도 있고 그러는데 만복이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음식 한 가지로도 정말로 복이 들어옵니다. 왜?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셰프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 한 가지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푸짐해집니다. 오늘 또 부부의 날인데요.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지금 오는 사람들은 이제 부부가 별로 없다고 봐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아유 어서오세요. 아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의 날 저녁에 가족분들이 오셔도 좋습니다. 또 이왕이면 부부가 손잡고 오셔서 옛날 소중한 추억 소록소록 생각하시면서 짬뽕 한 그릇에 부부간의 독특한 정이 쌓이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개모임 많이 하는 우리 가정주부님들 이럴 때 오시면은 분절약되죠. 서비스로 떡 나가죠. 충성. 아이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아 꼬박이가 얘기하는 때에도 아유 소리 많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네요. 그냥 우측에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누이 한번 할까요? 누이요? 네. 서른 독과? 몰라요. 주셔도 돼. 우리가 빠른 거는 한 번 있는 거 주세요. 네, 주세요.
사랑스러운 노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고 오셔도 100% 환영받습니다. 꼬맹이가 혼자 와도 각빈이 소화할 수 있는 옛날 짜장부터 시작해서 맛깔 넘치는 차돌 돌짬뽕까지. 야, 오빠 달려도 가네. 아, 치겠다. 나도 돈 벌면 저런 오토바이 하나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옛날 차를 끌고 다녀서 맨날 달달달달 거리고. 어우, 어우, 잘생겼네. 메들리 한번 갈게요. 아유, 잘생겼네. 네. 우리 저 회장님이 촬영하시니까 쉽게 한번 얘기하지 말고. 네. 메들리. 네. 옷을 보셔도 되고. 네. 한번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네, 주세요. 아.
노래나 울고 알았나요. 아니 아니 소리 없이 정식으로 오픈한
Thank you.
Oh,